안녕하세요. 엑소옥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분들은 지진 대비해서 물이라든지 통조림을 좀 미리 구비를 꼭 해두십시오.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과거 대지진을 봤을 때, 이 물에 대한 이 수급이 잘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도 미리 그런 것들 좀 구비를 미리 하셔가지고 지진에 꼭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비 용품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하사키입니다. 이 하사키 같은 경우, 4월 26일 저녁 8시 12분 08초에 4.3의 지진입니다. 하사키에서, 남동쪽 127km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37.2km고요. 이 지점에서의 지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는 지바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지바현에, 여기 다떼야마가 있고 여기 가스우라가 있습니다. 이 다떼야마와 가스우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지진 발생 시에 상호 연관성을 자주 가졌던 곳이기 때문에 근처에서 지진이 났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또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이 지바현 같은 경우는 2016년 10월 20일 11시 50분에 지바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차가 중단되고 도쿄 역시 진도 2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분 정도 뒤에 경주에서 2.4의 지진이 있어요. 정확하게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2.4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10월 20일이죠. 30분 간격으로 지진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또 지바현에서 2020년 작년 5월 4일 날 5.5, 그다음 5월 6일 날 새벽 2시에 5.0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경상북도 안동에서 5.6의 지진이 오후 3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지진이 있으면서 여러 번 저기 그한세번 정도의 그 계속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5월 6일 4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그세번 정도의 그 소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미소 지진입니다. 그리고는 경상북도 군위에서도 한 번. 그다음에 또 5월 3일 날그 3.1 규모의 지진이 전남 해남에서 11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바현과 이 대한민국과의 상호 연관성이, 지진의 연관성이, 가질 만한 사실 거리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지바현과 대한민국의 지진의 연관성을 갖기에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큐슈라면 모르겠습니다. 큐슈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게 지바현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나 뭐 단층상으로 봤을 때, 글쎄요. 지진이라는 것이 워낙 뭐 우리가 뭐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항상 그 비과학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조현상들, 뭐 돌고래라든지 뭐 대왕오징어 뭐 그런 어떤 것들까지 믿는 것이 뭐 이게 이제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부분에서 막 일단 연관성을 가지고서 지진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건데요. 지금 지바현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큐슈라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바현과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바현에서 지진이 날그 당시에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바현에 지진이 나면서 대한민국에서 지바현의 영향을 받아서 지진이 난게 아니라, 혹은 대한민국의 지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바현에서 지진이 난게 아니라 지바현에서 일본의 지바현에서 지진이 날 당시에
남태평양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라고 해야 되나, 뭐 알래스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샌안드레스 산층 미국 쪽 아니면 뭐 남미 뭐 요쪽에 어떠한 그 지진이 있었지 않았을까, 상호 연관성이 그런 걸 한번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지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대만이죠. 대만에 여기는 지오펀에서 4.1의 지진이 4월 27일 날, 지오 4.1이면은 약한 게 아닌데요. 지오펀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4.5, 풍마리아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건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Y자를, 여러분들도 이제는 외우시죠? 이렇게 Y자를, 파피아 뉴기니에서 Y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이게 1차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라인을 통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이게 2차. 이두 가지를 일본은 항상 요두 곡선에 의해서 일본은 대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 풍마리아나를 치고 갔다는 것은 이 근처에 또그 이제 그이 해저라든 이쪽에 지금 큰 소용돌이가 지금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지금 범위를 만약에 한 일주일에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그 일주일 정도의 그 텀을 가지고서 보면은 아마 그 아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보면은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봤잖아요. 보면은 기스번부터 쭉그 여러 번 지진이 있었죠.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그 어디죠? 통가에도 지진이 여러 번 있었고요. 6.5, 6.3, 피지라든지 바누아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지진의 양상이 지금 4월 26일부터의 지진 이틀 동안의 지진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28일까지도 지금 저기 업데이트해서 올라오긴 하지만 26일부터 그 현재까지의 지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표시가 안될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풍마리아나 그동안 한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 텀을 봤을 때 이쪽에 그큰 어떤 소용돌이가 있다는 거죠. 뭐 이오지마라든지 풍마리아나 화산섬 뭐 오가사와라 이즈제도 그런 지진들이 막 오면서 위로 막 닷대 아까 봤던 닷대 아마 가스오라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두 라인을 이건 그냥 제가 만든 제 이론입니다. 아직 뭐 학계에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파피아뉴기니에서 인도네시아의 Y자 곡선이 대만이 나타났죠. 대만 쳐서 이렇게 재팬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 하나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요로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이두 가지의 재팬은 공격을 받습니다. 메인으로는. 물론 위쪽에서 이 알류산이라든지 쿠릴 열도에서도 공격을 또 받습니다. 참 일본도 참 힘든 거죠.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참 불리한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진 났죠? 보시면은 케르마대 4.9. 이게 4월 28일 새벽 3시 28분 58초 케르마대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뉴질랜드 법칙 말씀드렸죠, 제가. 어우, 꽤나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오늘입니다. 지금 4월 28일. 5.3, 5.0. 이게 다 오늘 얘기해서 58일, 5.1, 4.9, 4.8. 이건 어제네, 어제 저녁. 10시 29분 11초. 어제 5.2, 어제 5.0, 어제 5.8, 어제 5.6, 어제 5.0.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오늘 4. 어제 4.8. 그러니까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0개죠? 이게 10번 정도의 지진이 났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 이렇게 더군다나 강진이 지금 굉장히 얼마 전에도 통가에서도 6.5, 6.4 이렇게 있었지. 마누아투도 있고 굉장히 좀안 좋은 지금 누구한테면은 재팬한테, 일본한테요. 지금 26일도 지금 뉴질랜드 어디였죠? 케르마덱이었죠? 케르마덱.
굉장히 재팬한테 일본한테 새로운 또 났죠. 27일날. 아, 이렇게 날 이것이 조금 상황이 글쎄요. 지금 28일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일본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고 뉴질랜드 자체로도 이건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일본한테 많이 안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로얄티 5.2. 아, 이게 역시 통가 4.5. 아, 오늘 난거 통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들을 또 보이네요, 이게. 통가도 어제 4.4. 바누아투 어제 4.9. 바누아투 어제 4.6. 아, 이게 파푸아 뉴기니 5.5, 어제 5.5. 아, 파푸아뉴기니 많이 났죠.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이게. 아, 파푸아뉴기니 6.1. 5.5. 5.3. 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게 보여주겠는데요. 6.1이라 이건 뭔가 이런 상황이면은 좀 일본한테 매우 좀 불리한 상황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아, 이 알래스카 쪽도 지금 이게 알류산 열도 쪽으로 이게 또 일본한테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알류산 열도가 이렇게 요동을 치면은 3.8, 3.5, 이제 알래스카입니다. 3.8. 2.7, 3.2. 아, 안 좋은데요. 3.3. 아, 4.8 됐네요. 4.8이라 오늘입니다. 4.8 알래스카 4.1. 2.5, 2.5. 아, 이렇게 알래스카가 이렇게 요동을 친다는 거는 그 알류산 열도라도 일본한테 일본 결국 또 일본한테 이게 일본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아, 오리건, 캘리포니아, 3.2, 멕시코, 이게 굉장히, 지금, 글쎄요, 이키키, 아, 이키키 여기서 나면 안 되는데, 이 4.2. 아, 이렇게 되면은, 하와이도 꽤 많이 났네요, 지금 보면은. 3.6, 3.4. 다섯 번 정도 났는데, 지금, 굉장히 좀 일본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즈오카하고, 이 시즈오카 말씀드렸죠. 우리 계속 지진 나는 최근에 여기 시즈오카 뭐 어디죠? 야마나시에서 여기 뭐 저기 어디죠? 그, 후지산, 걸쳐 있는 후지산 폭발 위험이 있고, 여기서 지진이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스터디 한 거죠? 지진이 나는데 화산이 당연히 폭발할 수 확률이 높겠죠. 여기, 사쿠라지마 폭발했고, 구마모토 여기 지진 났고요. 나가노 지금 뭐, 한몇 번이었죠? 거의 20분 가까이 계속 나고 있고, 나가노는 대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교토대학교, 츠쿠바대학교도 얘기를 했고요. 간사이 지방도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미야기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랬죠. 뉴질랜드 법칙. 아, 이게 굉장히 좀 시코쿠 쪽 말씀드렸죠. 원전. 아,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건 대한민국을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바현에서 지진이 났을 때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났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지금 2016년도 10월 20일 날 이제 지바현과 우리 대한민국 경주에서 지진이 났고, 30분 차이로 그다음에 2020년 5월 4일, 작년 5월, 5월 4일하고 5월 6일 날
5.0, 5.5, 5.0 지진이 났을 때 지바현에서 경북 안동,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 해남에서 지진이 났었다. 전라남도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 역시 지금의 이 지바현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지진의 어떤 그 쉐이프가 이런 형태를 보일 때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